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의 관리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915년 2015년 11월 18일입니다. 갑자기 타임머신 탔나? 동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일단 프로젝트가 있다는 핑계로 동영상을 갖다가 좀 찍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몇번 찍으려고 시도를 갖다 했었는데, 일단 동영상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고자 하는 말이 안 나올 때, 말 실수로 갖다 하는 거죠. 말 실수로 갖다 하면은 다시 찍고 하다가 한 20번 넘어가면은 헤드셋을 거의 책상 위에 놓고 그냥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한탄을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죠. 일단 몇번 찍으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말이 좀잘안 나왔었고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어쨌든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 관리하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저술한 IT 엔지니어를 위한 VMware 워크스테이션 9 입문편의 96페이지 6장 가상 네트워크 관리하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한 용어 정의를 해두었는데요. 제가 용어 정의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일단 기존에 네트워크 용어들 있죠. 네트워크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깐 옮겨봤어요. 네트워크, 네트워크스, 네트워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일단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두 개 이상 모였을 때 네트워크스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나 네트워크스를 디자인, 구축, 사용하는 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지금 책 보고 읽고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이고요. 그냥 어댑터라고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이러한 것은 가상 머신의 요약 정보에서 볼수 있고 또는 가상 머신 설정에서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정보와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상 머신에는 최대 10개까지의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부착할 수가 있어요. 와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버 가상화를 공부한다든가 데스탑 가상화를 공부할 때한 12개에서 14개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실 거예요. 좀 10개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개만 있어도 테스트는 할수 있지만, 이런저런 테스트를 다 하기 위해서는 한 12개에서 1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마음을 가다듬고, 이러한 네트워크 어댑터만 가지고는 컴퓨터 상호 간에 다시 말해서 가상머신 상호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집중기가 필요한데요. 허브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가상 스위치입니다. 가상 스위치에 대한 정보는 에디터 메뉴에서 VM이란다.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를 선택하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시가 다 되어서 잠이 오는가? 자, 콧물이 나오네.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체인지 세팅, 체인지 세팅을 선택하시면은 좀더 상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상 스위치는 워크스테이션 12 프로에서는 총 2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 스위치는 워크스테이션 9버전에서 10버전을 넘어올 때 9버전에서는 10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10버전으로 넘어왔을 때 20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 12% 또한 20개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0이든 11이든 12%든 가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별로 변경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상 스위치에 대한 이름은 VMnet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이름 끝에 번호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VMnet 0부터 VMnet 19까지 총 20개의 가상 스위치를 추가해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상 스위치에 대한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것을 바꿀까? 이걸 갖다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자, 브리지드, 호스트 온리, 커스텀, 나트. 이게 네 가지 가상 스위치 탑이에요. 잠깐 보자. 제가 만든 책의 100페이지에 브리지드 네트워킹에 관련된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스캔하였습니다. 좀더 컬러풀한 그림이 있는데, 책 만들 때 사용했던 문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잠깐 좀 키워보고. 여기에 PC가 있고요. PC에는 호스트 운영체제로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로서 워크스테이션 9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어댑터, 호스트 이더넷 어댑터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가 존재하고요. 여기에는 서버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깔면 설치를 하면은 가상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 가상 스위치도 존재합니다. 브리지드 타입의 가상 스위치는 가상 스위치에 버추얼 디바이스인 버추얼 브릿지가 이렇게 호스트 어댑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가상 머신과 호스트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요. 그래서 여기 호스트가 192.168.0.10 IP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가상 머신이 0.11, 12라면은 서로 간에 통신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스위치를 갖다 통해서요, 버추얼 브릿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물려진 서버와도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브릿지드 타입의 가상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온리는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커스텀은 완전 고립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 가상 스위치에 연결된 가상 머신끼리는 통신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커스텀 타입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방화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커스텀 타입의 가상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트 언니는 뭐냐? 호스트 언니는 잠깐 이 그림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이더넷 스위치도 없고 버추얼 브릿지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이더넷 어댑터가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요. 그리고 이 가상 스위치는 호스트 온리 타입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상 면신끼리는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스위치, 가상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요. 가상 문신과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서버와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호스트는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를 통해서 이 가상 머신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머신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리고.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내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 자, 제가 네트워크 공유 센터 열기를 해서 어댑터 설정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VMware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VM 넷 1이라는 게 있고 8이라는 게 있죠. 호스트 온니 타입을 구성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체크박스 두개 있는 데에서 첫 번째 체크박스, 이 네트워크에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다면 호스트 온리가 됩니다. 얘를 체크 해제하면 커스텀으로 바뀌어요. 맞죠? NAT도 이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이 connected,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로 바뀌죠. 이것을 통해서 가상 스위치와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VMnet 1번을 커스텀으로 바꾸고 apply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보면은 VMnet 1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이콘을 갖다 보면은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 연결하겠다. 이 네트워크에 어플라이를 눌리면은 잠시 후에 하나가 생기죠. 가상 어댑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VMnet 1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IP를 잠깐 보면은 속성을 갖다가 눌려서 1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 제가 10.1로 구성해 준 적은 없고요. 잠깐 이 네트워크 IP 대역 네트워크 주소를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pply를 눌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에이씨, 설정이 되고 있고요. 날파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다시 IP 정보를 보면은 11.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라는 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논리적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IP가 자동으로 심어짐으로 해서 이 IP를 타고 이 스위치 안에 있는 가상 머신과 통신을 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되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트인데요. 여기 나트 그림이 있습니다. 나트 타입의 가상 스위치 그림이 있어요. 피지컬 어댑터가 있고요.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고 여기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가 있네요. 이것이 뭐 활성화되어 있냐, 비활성화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호스트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AT 타입의 가상 스위치는 가상 NAT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전환 기법을 사용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NAT 타입의 스위치를 뭐로 예를 들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쓰고 있는 공유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IP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집에서 보통 PC,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적어도 두대 이상의 네트워크 통신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공인 IP를 갖다가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집에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또는 유선을 사용해서 공유기에 연결을 해놓죠. 그리고 실제 공인 IP는 공유기에 딱 하나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통신을 갖다 할 때, 내부 통신을 갖다 할 때는 사설 IP 대역을 사용하고요. 외부와 통신을 할 때는 공유기에 심어진 공인 IP로 주소가 전환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기에는 NAT 엔진이 각각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설 네트워크망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주소 전환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NAT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NAT 기술을 사용한 가상 스위치와 NAT 타입의 가상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뭔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NAT 타입의 가상 스위치는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가상 스위치이다. 그리고 주소 전환 기법을 사용해서 안에 있는 가상 스위치끼리는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안에서 외부로 밖으로 빠져나가서 통신을 할 수가 있다. 단 대신에 사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외부의 컴퓨터가 이 사설 네트워크망 안에 있는 가상 머신과는 통신을 할수 없다. 만약에 통신을 하도록 만들고 싶으면은 포트포드 기술을 사용해서 안으로 이제 접속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스위치는 DHCP 서버를 각각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대신에 브리지 타입의 가상 스위치에는 DHCP 서버를 구성할 수 없어요. 옛날 버전에는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버전이 점점 업이 되자 이런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학교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정 IP를 갖다 할당하지 않죠. 뭐 사용자의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정 IP를 잘못 넣으면은 회사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IP 할당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DHCP 서버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DHCP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브리지드 타입의 가상 스위치를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가상 스위치로부터 IP를 할당받아 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까운 네트워크 엉망되겠죠? 그래서 이 브리지 타입의 가상 스위치의 DHCP 서버 기능은 강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수 없어요. 여쭤보면은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host only, custom, not 타입은 DHCP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 해지하면은 DHCP가 비활성화되죠. 다시 체크를 하면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DHCP 서버에는 IP 주소 범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DHCP 클라이언트한테 IP를 할당하도록 하겠다 라고 설정하기 위해서 DHCP 세팅 버튼을 눌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Start IP Address, Starting, Ending IP Address를 입력을 해서 주소의 범위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부터 20까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임대 시간입니다. 한번 IP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쭉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니죠. 할당된 IP가 할당된 시스템이 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켜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시스템이 꺼진다면 IP에 대한 자원을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 시간을 갖다 둬서 이러한 IP 자원을 갖다 회수를 하는 거야. 정확하게 설명이 됐나? 그래서 max list time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 VM넷 3이 VM넷 2라든가 VM넷 3을 추가해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dd Network 버튼을 눌리셔서 가상 스위치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넷 IP 쪽에 적절하게 네트워크 주소를 주시면 되고요. 저는 VMnet이니까 20 Apply. 만약에 DHCP 서버는 가상 스위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뭐 리눅스 서버라든가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갖다 테스트 해볼 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립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위에 있는 체크박스도 해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커스텀 타입으로 바뀌고 완전 고립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좀 설명의 마지막으로 브리지드 타입은 몇 개를 구성할 수가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이것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드 개수만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드 개수만큼요. 저는 유선과 무선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add VM넷 3, 그리고 이것을 브리지드 타입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와이어리스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한다면 보통 온보드상에 네트워크 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브릿지 타입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VMware Workstation을 쓰신다면. 그 다음에 호스트온리는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리지드 하나, 나트 하나, 그 외에 18개를 호스트온리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9개까지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개까지 구성할 수 있겠네. 브리지드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커스텀도 마찬가지 20개까지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트는 20개의 네트워크 중에 단 하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상에서는요. 그렇게 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상에서는 NAT 타입의 가상 스위치는 하나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잠깐. 필요 없는 부분을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열을 리무브. 그 다음에 이것은 10 바꾸고 어플라이. 오케이, 됐어. 그리고 책의 107페이지에 이제 아파치 HTTPD 웹 서버를 구성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에 설치한 윈도우 8.1과 리눅스가 있죠. 일단 리눅스 운영체제를 가지고 웹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그냥 깔면 되니까. 리눅스도 그냥 깔면 돼요. 하지만 이제 리눅스 서버의 웹 서비스를 윈도우 8.1 가지고 확인해 볼 겁니다. 확인해 볼 거요. 보자. 이게 또에 일단 제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둘 거고요. 네트워크 어댑터 선택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NAT로 둘 겁니다. 보통 NAT는 VMnet 8 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가상 스위치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 또한 NAT에 연결을 할 겁니다. NAT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고정 IP를 가지죠. 그래서 리눅스의 오른쪽 상단 네트워크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연결 편집. 그 다음에 시스템 ETH형을 선택해서 변경하기. 그 다음에 IPv4 수동으로 변경을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80.1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게이트웨이는 80.2. 80.2. 왜 80.2냐? NAT 타입을 NAT이자 호스트 온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스트 온리가 되면은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걔는 제일 끝 호스트 아이디 번호가 1을 가지고 에 랄랄라 IP의 주소 제일 끝부분 호스트 아이디 부분이죠. 번호를 1번을 가집니다.
그래서 NAT 타입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기본값이 2예요. 2. 끝자리가 호스트 아이디. 끝자리 번호가 2입니다. 2. 앞에 넷 아이디. 24비트 넷 아이디가 뭐가 됐든 두 번째 자리, 끝자리가 보통 2예요. 그 다음에 적용. 닫기.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눌러서 연결 끊김. 시스템 ETH형. 그 다음에 터미널 열고, 터미널은 프로그램 메뉴에서 시스템 도구, 터미널, 마우스 오른쪽 패널을 추가 하시면은 이렇게 상단 패널에 터미널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ifconfig ETH형 하면은 8.10, 80.10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ping -c 4 count입니다. 네번 하겠다. ping을. 그다음에 190.168.80.2 하면은 정상적인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TTPD를 설치할 거야. 설치가 그냥 되나? 쉽게 할까? 잠깐 다시 네트워크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연결 편집 시스템명 변경하기 IPv4 탭그 다음에 DNS 서버 168.126. 63.1 KT DNS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닫기 누르시고, NS lookup www.naver.com 안 되네. 그러면은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타트. 그리고 s lookup 자 그리고 네이버.com을 하니까 되네요. 네트워크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yum install httpd 엔터 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패키지 의존성을 가지는 네 개의 패키지와 그 다음에 HTTPD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Y 엔터 눌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Y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부터 관련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RPM-QA grep HTTPD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CD 바에 HTTPD인가? 어디지? CD ETC에 HTTPD 그 다음에 CD conf 다큐먼트 루트지? 그래, 다큐먼트 루트 HTTPD 그러면은 바에 www HTML 이 여기가 홈 디렉토리군요. 소스 HTML 소스 홈 디렉토리 그래서 CD 이동하고 ls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echo 선구루 index.html
됐고요. 그 다음에 뭐와 ls 뭐와 index.html 그러면 성구루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HTTPD 서비스를 동작시킬 거예요. etc init.d ls httpd 그러면은 스타트 스크립트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httpd 스타트 그 다음에 ps httpd 하면은 서비스가 동작 중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벽 때문에 80번 포트가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방화벽을 내려주기 위해서 IP 테이블 스탑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가 10번 윈도우 가상 머신을 켜서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요. 잘못 열었나? 그 다음에 HTTP 191.168.80.10 하면은 조금 작게 나오는데 성구루라고 나오죠. 성구루 좀 고쳐볼까? 이거는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잠깐 배웠던 HTML 문법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글자를 조금 글자를 조금 더 키워 줄 겁니다. 윈도우 8.1에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좀더 크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호스트의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10으로 서비스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송구루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에서 나오는 이유는 포트 포딩이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트이자 호스트 온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보면은 가상 네트워크를 보면은 VM.NET 8에 여기 체크박스 첫 번째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죠.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겠다. 이거 체크 해제하면은 호스트에서 연결 안 돼요. 그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NAT 세팅에서 포트 포딩을 걸어야 됩니다. 코딩 add 버튼 눌러서 호스트의 80번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191.168.80.10이라는 IP를 사용하는 가상머신의 80번 포트로 이렇게 넘겨주겠다. 포트 포딩을 걸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때문에 된다? 이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설명하는데 40분이나 지났네. 아, 20분짜리 동영상 하나 렌더링 하는데 1시간 걸리던데. 아, 어쩌지? 그래픽 카드 사야 되나? 자, 어쨌든 이 동영상에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 관리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하나는 버추얼 네트워크 어댑터,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입니다. 그것은 가상 머신에 추가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가상 머신들이 서로 통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상 스위치입니다. 가상 스위치, 버추얼 스위치. 그리고 버추얼 스위치는 에디터 메뉴의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이나 11, 워크스테이션 10이나 11, 12%를 사용한다면 최대 20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상 스위치는 네 가지 타입인데, 브릿지, 호스트온리, 커스텀, 나트가 그것이고, 나트는 20개의 네트워크 중에 단 하나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브릿지는 호스트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카드 개수만큼 만들 수가 있다. VPN 같은 거, 가상 어댑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커스텀은 고립된 네트워크이다. 고립된 네트워크. 호스트온리는 그 스위치에 연결된 가상 머신들과 호스트 간에는 통신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가상 스위치에는 DHCP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다. 브릿지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의 가상 스위치는 그리고 저희가 CentOS에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IP를 세팅했었고요. 그다음 윤 명령을 통해서 HTTPD 아파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HTTPD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벽을 내렸고 서비스가 확인되는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지 웹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 index.html요. 그런 다음 윈도우 가상 머신과 호스트의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알아봤어요. 가상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 테스트를 하든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하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상머신 사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